보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당 내부 갈등에 민주당 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공천 갈등 대책은 논의되지 않아서 당내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속속 도착합니다. 주말 저녁 긴급하게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돼 자정 무렵에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불공정 공천 논란에 대한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공천 뭐 재심 또 전략 지역 의결 등등에 대한 개파 갈등의 최대 뇌관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와 올드보이 배제 등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만 얘기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공천 확정자를 당무위에 부의하고 경선 재심을 논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회의 결과 경기 남양주 을은 김한정, 김병주 의원 2인 경선에서 이인화 후보까지 더해 3인 경선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자객 출마 논란에 지도부 내 의견이 갈렸던 서울 은평 을은 강병원 후보의 재심 신청이 기각돼 친명 김우영 후보와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